자, 김남기 박사님, 그리고 이 수도권 최대의 험지라고 불리는 강화군수 이 선거도 좀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네. 강화는 이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제 여론조사 꽃이 자체 조사한 결과인데요.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정당 지지율은 29.9 대 56%로 네.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의 더블 스코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네. 35.9 대 45.1로 10%포인트 이내로 지금 따라붙었습니다. 20% 이상 벌어지는 다른 조사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10% 이상 벌어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화군은 민주당 후보의 여론조사 수치가 잘 안 나오는 곳인데요. 여론조사에서 35%를 넘기는 경우도 제가 보기엔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재선 인천시장이고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그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8.6%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게 지금 또, 보수 중에서도 네. 상당히 지금 결집하고 그러네요.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현희 후보는 앞으로도 더 이제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 꽃 1차 조사에서는 윤석열 국정운영평가 긍정 비율이 훨씬 더 높았었는데요. 이번 2차 조사에서는 43.6 대 52.5로 크게 역전이 됐습니다. 한 후보가 50대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60대에서도 거의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세 번째 출마인 한현희 후보에 대한 동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무려 13명의 후보가 경선에 참여했었는데요. 일부는 선거 결과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하는 등 상당히 응집력이 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투표율인데요. 한현희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가 13,500표 정도고요. 총선과 인천시장 선거에서 얻은 표는 한 15,000표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득표를 한 경우가 지난 대선 이재명 대표가 약 17,000표를 얻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약 16,000표 정도를 확보해야 당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권자 수가 62,731명인데 이 중에 60% 이상이 투표를 할 경우 민주당 후보가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역이 보수적인 곳이라서 민주당을 앞세우는 것이 좀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사실 후보의 개인기로 상대 진영에서 끌어올 수 있는 표는 잘해야 1, 2천 표 정도입니다. 그렇죠.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인천시당 위원장이 된 고남석 위원장이 지금 네. 강화에서 상주를 하면서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앙당의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가 접경지역이고 농업 어기 인구가 많은 곳인데 수도권 규제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확실한 지원책을 제시한다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저 김남기 박사님이 강화로 그 과천에 있는 경마공원 옮기는 제안 한 바가 있는데 그 밖에 뭐 다른 제안 해주실 거 없습니까? 네. 사실 경마공원 이전을 하면 이제 레저스 네. 수입이 뭐 많으면 천억 정도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간에 이제 강화에 거의 20년간 숙원이라고 할 수 있던 영종도와 강화도를 잇는 서해평화대교 건설이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리와 연결된 강화도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럴 경우 강화군은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접경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농촌 기본소득 한 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농촌이 다 어렵기 때문에 실시를 해야겠지만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먼저 실시를 했으면 합니다. 강화 섬쌀 맛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인천에서 강화도와 옹진군은 이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분들 많죠. 이 새우젓 이번 주 뭐 새우젓 축제도 한다고 하던데
이 사실상 그래서 시골인데 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이 규제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현 정부의 이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이 대남 확성기 틀어대는 바람에 뭐 벽 긁는 소리, 뭐 쇠 긁는 소리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처음 듣는 이 그런 소리에 아주 스트레스가 이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참 큰일입니다.